In Korea ist es teilweise so, bei manchen Kirchen, dass der Vater, wenn der Vater halt Priester ist, dass er die Kirche quasi einfach seinem Sohn weitervermittelt und sagt, du bist jetzt Priester und du übernimmst das jetzt, also quasi wie ein Familienunternehmen. Haben Sie davon schon mal gehört und wie denken Sie darüber? Also davon habe ich noch nichts gehört. Das ist mir auch ziemlich neu, dass sowas ist. Das ist auch bei uns in Deutschland nicht denkbar. Bei uns wählt der Gemeindekirchenrat, die Leitung der Gemeinde wählt den Pfarrer. Und da muss man sich bewerben. Ich sage, mein Vater ist auch lutherischer Pfarrer. In den Gemeinden, wo mein Vater Pfarrer gewesen ist, möchte ich nicht unbedingt Pfarrer sein, weil man wird ja dann immer mit seinem Vater verglichen. Also das, und kann, ob man sich dann selber entwickeln kann, ist vielleicht schwierig. Ne, 하여튼 뭐 창피했고 처음 들었다고 세습하는 거가 처음이, 그러니까 거의 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좀 장애감도 들고.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우리 교회의 오랜 상처입니다. 나가시라고요. 세습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개교회의 문제니 상관하지 말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회 세습은 아버지의 특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주요 교단들은 총회를 통해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찬성 245, 반대 138, 무효. 그런데도 왜 세습의 관행은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뿌리에는 교회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세습도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건희, 이병철이가 이건희, 이건희가 재용이한테, 이정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돈 물려준 건 없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습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럽게 만든 법이에요. 함정이 생겼어. 미련하게 뛰어넘거나 안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는 거야. 돌아서 가는 법엔 불법이나 편법이 없어. 교회에서의 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138개 교회가 세습을 했고 그중 70%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직접 세습하는 직계세습이었습니다. 세습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직접 세습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법을 피해 변칙세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방식도 매우 기발합니다. 지교회 세습, 교차 세습, 다자간 세습, 징검다리 세습, 분리 세습, 통합 세습, 쿠션 세습 등 변칙 세습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세습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변칙 세습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한 대형교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회는 몇 년 전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분립개척을 해줬습니다. 아들 목사는 너무나 쉽게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두 교회를 합병해 아들에게 모교회까지 물려주려 했습니다. 세습의 풍경은 어찌 보면 당구게임을 닮았습니다. 교회와 목사가 당구대 위에 공처럼 오고 가는 편법 세습의 풍경. 한국 교회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새노래 명성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를 개척해 주면서 그곳에 담임 목사로 일하도록 해줬죠. 그러니까 많은 재정적 지원 그리고 또 교인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실은 변칙적 세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미 지교회로 세습해서 내보낸 그 아들을 다시 불러서 병합을 시키고 그 합병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변칙적 세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직히 세습하는 것보단 그 세습을 하면서 세습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게 더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누구의 소유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소유물처럼 쉽게 분립하고 합병하는 현실. 과연 교회는 누구의 것인지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버린 걸까요? 거센 비난과 우려에도 합병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이 대다수의 성도들의 묵인과 찬성을 통해 합법의 가면을 쓰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성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들 목사가 후임으로 오지 않으면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교회가 명성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시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입니다. 명성교회 증빙위원회와 당위원들은 후임 목사 증빙과 관련하여 1년 4개월 동안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안정이 치료 우선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 안정성은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어떻게 아들 목사가 와야 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명성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통곡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아들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찬성해야 두 교회의 합병이 마무리되는 상황. 우리는 해당 교회에 공문을 보내 담임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합병은 불발에 그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명성교회가 입장을 바꿔 이번에는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안만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날의 시찰의 결과 아들 목사 청빙 문제는 노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편법 세습의 길이 여론에 밀려 막히자 노회를 통해 아들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여 교회를 세습하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와 열성적 믿음으로 널리 알려진 이 교회가 과연 아들 목사가 아니면 무너질 나약한 공동체인 걸까요? 사명을 버리고 이런 일을 한 나라마다 후손들도 가난하고 못 살아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다는 500년 전 루터의 외침은 오늘 이 땅에도 필요한 목소리입니다.